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경마와 승마뿐만 아니라 말을 이용한 농촌 관광 등 말 산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을 길들일 때 기본 순치와 원형 운동을 별도로 진행했으나 농촌진흥청에서 원형 운동근을 이용하여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말 순치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조려원을 하기 전에는 기본 순치와 원형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 순치는 말이 사람과 접촉했을 때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고 사람을 거부하지 않는 그런 단계를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원형 운동은 사람이 조련을 함으로써 그 운동 효과와 그 다음에 사람의 명령을 따를 수 있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원형 운동 끈을 활용한 순치는 이 기본 순치와 원형 운동을 동시에 적용을 함으로써 순치의 시간도 줄일 수 있고요.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의 순치는 기본 순치, 기승 순치 두 종류가 있으며 본 영상에서는 원형 운동근을 이용하여 기본 순치와 원형 운동을 동시에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원형 운동은 먼저 원형 운동근을 이용해 말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10회에서 15회 정도 돌리면서 일반적인 원형 운동을 한 후에 끈을 당겨 조련자 앞으로 오게 한 다음 원형 운동근을 이용하여 기본 순치를 합니다. 다음에는 반대 방향인 우측에서 좌측으로 10회에서 15회 정도 돌게 한 후에 끈을 당겨 조련자 앞으로 오게 한 다음 기본 순치를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원형 운동근을 이용하여 기본 순치를 할 때는 말의 머리와 목, 등, 다리와 같이 사람의 손과 장비가 많이 접촉되는 부분을 쓰다듬어줍니다. 그리고 쓰다듬을 때는 원형 운동근을 이용하여 적응시킵니다. 말을 쓰다듬을 때에는 오른손에 원형 운동근을 모아쉬고 털이 난 방향으로 천천히 15회 이상 반복 쓰다듬으며 자극을 줍니다. 지금부터는 기본 순치의 각 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 순치 방법입니다. 왼손으로 고삐를 살짝 잡은 다음 오른손으로 원형 운동근을 모아쥐고 머리에서 코까지 전체적으로 천천히 쓰다듬으면서 15회 이상 반복하여 적응하도록 순치를 합니다. 두 번째, 어깨 순치 방법은 원형 운동근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털이 난 방향으로 천천히 15회 이상 쓰다듬어 순치를 합니다. 세 번째, 앞다리 순치 또한 원형 운동근을 오른손으로 잡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앞다리 전체를 15회 이상 천천히 쓰다듬어 순치를 합니다. 네 번째, 앞다리 순치가 끝난 다음에는 뒷다리 순치를 하는데요. 방법은 원형 운동근을 오른손으로 잡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뒷다리 전체를 15회 이상 천천히 쓰다듬어 순치를 합니다. 다섯 번째, 등 순치 방법은 우선 말의 목 주변 근을 손으로 잡고 털이 난 방향으로 등 전체를 15회 이상 천천히 쓰다듬어 줍니다. 여섯 번째, 말이 머리 뒤에서 이동하는 물체에 놀라지 않도록 원형 운동근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넘겨서 교차하여 자극시킵니다. 다음에는 반대편 방향으로 넘겨서 말이 놀라지 않도록 반복하여 순치를 합니다. 일곱 번째, 다리 들기 순치입니다. 원형 운동근을 앞다리 발목에 위치시킨 후 앞으로 살짝 끌어당겨 다리 들기 순치를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다리도 기본 순치를 합니다. 이 과정은 앞으로 사람이 직접 말에 발을 들어 발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순치 과정입니다. 또한 기본 순치를 하면서 수시로 원형 운동근을 길게 모아쥐고
겨드랑이, 배, 사타구니 등을 툭툭 쳐주어서 사람이 말에 올라탈 때 놀라지 않도록 적응시킵니다. 순치는 사람과 말이 서로 교감하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말은 기억력은 좋지만 이해력이 늦으므로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한 가지 방법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이 명령에 잘 복종하면 목을 쓰다듬어 칭찬해주면서 친밀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